안녕하세요, 종코바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든 그림 디자인을 바탕으로 정말 기본 기능만 활용해서 움직이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뭐 이펙트 이런 거 1%도 안 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애프터 이펙트 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자, 일단 포토샵으로 만든 파일인데, 혹시나 이걸 또 만들고 싶으신 분은 제가 어도비에서 이 디자인을 만드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면서 아트워크를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제가 그냥 예제를 올려 둘 거니까요, 하단 더 보기에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모션을 추가하면 되는지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가기 전에 제가 만든 포토샵 파일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레이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뭐 이렇게 나뭇잎들을 조금 넣어놨고요, 우산이라든가 글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뭐 파라다이스라고 전 적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summer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애프터 이펙트를 여러분들 실행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프로젝트 패널을, 제가 작업을 한 PSD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사이즈를 그대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에디터블 레이어 스타일로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자 컴포지션을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가 깔끔하게 잘 들어왔죠. 자, 알트 슬러시 눌러주시고요, 바로 제가 오늘 사용할 기본 기능 스케일입니다. 정말 이 스케일 하나면 그냥 끝이에요. 엔드. 네, 너무 흥분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씨가 조금 튀어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이 글자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D를 7번 눌러서 8개의 글자를 만들어 줄게요. 총 이렇게 8개까지. 네, 마우스 휠로 확대, 상단에 펜툴 선택. 자, 첫 번째 파라다이스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P 글자를 이렇게 클릭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A 정교하게 이렇게 A 맞게 오려 주시고요, 마스킹. 그리고 R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씩 다 해주세요. 사실 이거 조금 노가다죠. 그래도 이렇게 글자가 하나하나씩 스케일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면은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잘못되면은 컨트롤 Z로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레이어 자 I, 그리고 7번은 S네요. 자, 8번은 E 됐죠? 8번부터 파라다이스까지 Shift 버튼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레이어 트랜스폼에 자 센터 앵커 포인트인 레이어 컨텐츠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쉽죠? 자, 키보드 S 그러면 스케일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인디케이터가 지금 0초에 있죠? 자, 스케일 스탑워치 클릭, 그러면 8개가 전부 선택이 되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우측을 눌러주시면 10프레임씩 이동합니다. 인디케이터가 1초까지 이동. 그리고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드래그해서 빈 키프레임을 만들어주세요. 자, 아무 변화가 없죠. 자, 다시 인디케이터를 0초에 옮겨주시고요,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버튼으로 프리뷰를 하면 네,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핵 노잼. 자, 여기에서 이제 텐션을 줘야겠죠. 전부 키프레임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자, 키프레임 벨로시티에 텐션을 주는 메뉴예요. 가속과 감속에. 그래서 인플루언스를 한 90, 그리고 아웃고잉 또 90, 둘 다 90을 줍니다. 그러면 강한 가속과 감속으로 인해서 모션이 쫀득해져요. 오케이. 자,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런 느낌이네요. 느낌 좋죠? 자, 이 상태에서 동시에 나오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드래그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 자, 프리뷰를 해볼게요. 훨씬 재밌죠. 이런 식으로 그냥 스케일만 활용했는데 벌써 재밌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자, Alt 슬러시 누르시면은 화면에 딱 맞춰지고요. 자, 여기에 있는 파라솔까지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파라솔은 엄브렐러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스케일 키프레임을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엄브렐러에 컨트롤 V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붙여넣기가 됐죠? 됐죠? 자, 그리고 키보드 R. 자, 그럼 로테이션 회전 메뉴가 나와요. 자, 스탑워치 클릭. 자, 그리고 저는 10초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길이가 10초가 아니라면 컨트롤 K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컴포지션 세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듀레이션을 10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10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초까지 가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대략 마이너스 180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프리뷰. 네. 자, 벌써 이제 슬슬 하나씩 재미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일도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루트 더블 클릭해서 이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 레이어. 자, 앵두인가요? 자, 키보드 Y.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조절하는 툴로 바뀌고요. 이렇게 우하단으로 5시 방향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포도 같은 모양은요, 역시 Y 앵커 포인트 툴로, 자, 이렇게 이쪽에 맞춰주시고요. 중심축을. 자, 다시 셀렉션 툴 선택하신 다음에, 자, 수박은, 자, Y 버튼 이 밑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미 스케일 키프레임이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V. 자, 그리고 U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잘 들어와졌죠? 프리뷰.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자, 역시 동시에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좀 많이 뒤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뾱뾱뾱. 네, 이렇게 나오게 밀어주는 간격은 정말 아무렇게나 밀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파라다이스 컴포지션 클릭해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네, 이렇게 과일까지 나오는, 네, 애니메이션이 됐죠? 뾱뾱뾱뾱뾱뾱뾱. 괜찮죠? 이 앞에 있는 풀이 조금 살랑살랑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프 1번. 자, 인디케이터는 0초 해두시고요. 키보드 R. 자, 스탑치 클릭. 자, 1초에 인디케이터 옮겨주시고요. 1초.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두 개 키프레임 컨트롤 C로 복사. 2초에 가서 컨트롤 V. 다시 네 개 컨트롤 C로 복사. 4초에 가서 컨트롤 V. 그리고 8초에 가서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쓱쓱 움직이죠. 자, 전부 선택해서 F9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가속과 감속이 적용되면서 모션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나뭇잎 움직임이 너무 빨라요. 뭐 성질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6초부터 키프레임을 델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자,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Alt 버튼 누른 채로 이렇게 10초까지 늘려줍니다. 드래그해서요. 그리고 프리뷰로 하면, 네, 이렇게 조금 천천히 움직이겠죠. 훨씬 자연스럽죠? 자, 지금 이 로테이션 컨트롤 C로 복사. 자, 이 글자를 클릭하면 전부 키프레임이 복사가 되고요. 나머지 2번, 3번에 컨트롤 V. 그러면 전부 이렇게 움직이죠. 자, 하지만 역시 동시에 움직이니까 별로예요. U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간격들을 조금씩 조절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 바깥을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를 하면은, 네, 어때요? 하나하나씩 생명이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약간 지금 이게 섬 느낌을 제가 디자인을 한 거예요. 섬처럼 보였나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파도가 퍼지는 느낌을 만들어 줄 겁니다. 빈 곳을 클릭해서 셀렉션을 전부 해지시켜 주신 다음에 U 버튼. 그러면 모든 옵션이 닫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자, 여기에 있는 스타트 툴을 클릭. 자, 가운데에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이 개수는요, 마우스 휠로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정확하게 땅 모양 개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맞죠? 딱 개수가 맞춰주시고요. 화살표 눌러주시고 콘텐츠 열고요. 자, 폴리스타 패스까지 열어주시면, 자, 여기 포인트 개수가 10개고요. 자, 그리고 이너 레디우스를 좀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아우터 레디우스도 약간 늘려서 좀 간격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네, 괜찮죠? 그리고 로테이션은 지금 34.8도인데 36도로 해주세요. 애드 그리고 라운드 코너를 해주시면은, 네, 이 수치 한 100 정도로 늘려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한 300까지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쉐임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필 글자 클릭해서 꺼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에 흰색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께는 3. 네, 그리고 나서, 자, 인디케이터 0초 해두시고요. 키보드 S.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해주세요. 섬 안으로 갇히게. 자, 그리고 이 쉐임 레이어는요, 자, 드래그해서 랜드 레이어 밑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자, 키보드 S. 자, 스케일이 있는 상태에서 스탑워치 클릭. 네, 그리고 한 2초까지 인디케이터 옮겨주신 다음에 스케일을 이렇게 늘려주세요. 한 요정도. 네, 화면에 이렇게 바깥으로 거의 나갈 때까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퍼지고요.
자, 인디케이터를 1초에 옮겨주시고 쉬프트 누른 채로 키보드 T 그러면 오파시티 옵션이 이렇게 나와요. 스탑워치 클릭. 자, 2초에 가셔가지고요 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도가 퍼지다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겠죠, 물결이. 자, 전부 키프레임 선택해주시고 F9. 자, 그러면은 부드러운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네, 조금 타이밍이 빠른 것 같기 때문에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Alt 버튼 누른 채로 조금 늘려주세요. 한 3초까지 좀 더 부드러운 파도가 퍼지겠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스케일과 진짜 오파시티 하나 썼네요. 아, 로테이션도 쓰긴 썼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근데 파도의 모양이 너무 규칙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펙트 하나 제가 딱 쓰겠습니다. 하나만 이펙트 앤 프리셋에 TURB 네, 발음을 좀 굴려졌네요.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를 드래그해서 이 쉐임 레이어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주시면은 물결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300 정도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죠? 자, U버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D.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클립을 옮겨서 컨트롤 D. 또 배치. 컨트롤 D. 배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를 조금 해주세요. 프리뷰를 해볼까요? 자, 지금 모양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복사된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면서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에볼루션의 각도를 조금 바꿔주세요. 하나씩. 그러면 이 물결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나하나 선택해서 조금씩 바꿔주세요.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마구잡이로 수치를 막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물결 모양이 전부 달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네, 재밌어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요. 플레어 인디케이터 0초 해두시고 R버튼 로테이션 스탑워치 클릭. 자, 그리고 나서 10초에 가서 자, W버튼 자, 로테이션 툴입니다. 이렇게 쓱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쓱 움직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느낌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 상단의 레이어에 New Null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모든 오브젝트를 Shift 버튼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골뱅이 아무거나 하나를 널에다가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널 링크를요 자, 키보드 S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하면 전부 이렇게 움직여지죠. 자, 컨트롤 Z로 되돌려 주시고요. 자, 인디케이터 0초에서 스탑워치 클릭. 자, 스케일을 150 정도로 해주세요. 자, 인디케이터를 한 2초에 옮겨주시고요 10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슥 줌아웃이 되게요. 이런 모션이죠. 자, 하지만 지금 텐션이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키프레임 선택.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 그리고 여기에서 둘 다 수치를 한 80에 80을 주세요. 그러면 가속과 감속에 쫀득함이 생기면서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어져요. 프리뷰. 자, 마지막으로 이 존코바 텍스트 애니메이션만 넣어줄게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자, 크리에이트에 Convert to Editable Text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Effect and Preset에 BOUNCE. 자, 그러면 여기에 Slide Bounce라고 있어요. 인디케이터 0초 해두시고 Slide Bounce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옵니다. 뿅뿅뿅뿅. 자, 위치가 이상한 데로 갔네요. 가운데로 옮겨주세요. 자, Selection Tool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션이 되겠죠? 조금 뒤로 당겨 줄게요. 네, 어때요? 괜찮죠, 느낌이? 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한 번만 더 살려 줄게요. 자, 이 파라솔, 엄브렐러 옵션 열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열어주세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열어주시면 이 그림자를 조절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앵글 자, 이걸 이렇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은 인디케이터 0초에서 앵글에 스탑워치 클릭. 그리고 10초에 가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해줄까요?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0초에서는 100까지 옮겨주시고요. 한 95. 그리고 프리뷰를 해주면 그림자까지 움직이면서 훨씬 더 재미있는 모션이 생기죠. 네, U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 물결에 지금 이 세기가 좀 강한 것 같아서 자, 여기 있는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러로 묻히게 되고요.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쉽죠? 스케일,
기본 기능만 거의 90% 활용해서, 네, 처음에 99였는데 9% 줄었네. 그래서 디자인에다가 모션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재미있는 움직이는 모션 그래픽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도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